신랑 좀 잘 봐라. 왜냐? 죽으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예진 씨. 네. 전 보러 안 다녔어? 한두 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좀, 우리, 이제, 형님, 신우가 마음을 못 잡으니까 같이 한번 가자 해서, 굳이 저만 이렇게 막 보러 다니진 않거든. 그래, 네 외관 바르겠다. 직관 바르겠다. 네 자존심이나 네 고집을 꺾고 사니? 뭐, 사. 그치? 신랑하고 사는 것도, 진짜 답답하다. 네가 마음이. 왜냐? 신랑의 사주가 있고 너의 사주가 있잖아.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약간 여성스러운 면도 있지만 몸주에 대감이 있다 보니까 성격이 좀 털털해. 근데 신랑은 조상을 많이 위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기운들을 많이 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작아지는 거야. 소심하고. 니는 답답하지. 근데 그게 뭐냐? 자, 문시 가정을 둘러보면 너 신랑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둘째를 놓고 둘째가 세 살, 네 살 지나가면서 신랑이 자꾸 기울어져, 기운이. 그러면 자기야 자존심 되게 센데 모든 게 자꾸 막히니까.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꺾일 일이 자꾸 생겨.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소심해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너희들이 집을 이사를 했는지. 아니야? 네, 이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사 탈. 편하지가 않다, 집이. 맞아요. 그래서 이사를 해서 하도 안 좋아서 또 다시 이사를 지금 이제 작년에 했는데 뭐 이왕 다 막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사를 잘못해서 이사 탈이 생겼어. 이사 탈이 생겼는데 그 집이 안 편해서 또 이사를 가면 또 탈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 피해본들 그 기운은 가져가거든. 그때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신랑이 잠자는 것도 불편해. 예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자꾸 막힐 일이 생기고 작년, 재작년, 뭐 2, 3년 요 사이에 집도 이사를 하고 뭔가 문서에 운이 있어서 너희 부부가 이사를 옮기긴 했으나 기운들이 자꾸 잠을 자니까 그래서 니는 막 미치는 거야. 니는 간이 타고 애가 타는데 신랑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니 알아서 해라. 맞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문시 가정을 보면 명이 좀 짧아, 대체적으로. 중간에 다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시고 아버님밖에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찍 가신 조상들이 우리 대주한테 불쌍하다고 왕래를 하는 가운데 너가 이사를 하게 되고 자식을 놓으면서 이런 사주를 좋게 또 삼신 할머니가 점주하다 보니까 이 기운들이 아빠한테 지금 다 몰려 있어. 재작년에 한 2, 3년 전에 그냥 이혼을 일단은 나는 떨어져 있고 싶어서 한 건데 자기는 안 떨어져 있어. 절대 예약 안 헤어진다. 고쳐 안 고치면 못 살고. 못 살지. 이 영향이 안 고치면 이 기운 누구한테 가겠어? 자식한테 그대로 가. 너가 아들과 딸 지키자고 너가 신랑이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신랑이 이래 안 했으면. 그래서 이걸 다 평범하게끔 좋게끔 너가 몰라도 윗줄에서는 이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나랏밥 먹게 하자. 뭐 공로를 주자 라고 대신 아가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라도 신랑을 애를 먹이고 하면 니는 알아줄 것 같으니까 니를 선택을 하고 네 사주에도 니가 빌고 살아야 신랑도 네 편이고 자식도 네 품 안에 다 있어. 너 신랑 좀 잘 봐라. 왜냐? 죽으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라고 자기는 한동안 병원 가기 전에 너무 막 그랬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근데 그게 너는 우울증이라 하지마. 선생님 봤을 때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우울증이면 치료를 뭐 하든지 그럼 좋아져야 되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뭘 벌써 만 여덟 아홉수에 다 차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성주 운인데 대주한테 좋은 운세가 분명히 있었고 고치라는 운세가 있었고 뭔가 좋은 게 있어서 너가 집은 이사를 했지만 이 사람 몸은 자꾸 가는 거야. 정신도 가고 그게 살이 낀 거고 주당이 들면서 자살하려고 자꾸 얘기를 해. 근데 그걸 우울증 핑계로 평생을 그래 살 수는 없잖아. 맞아. 근데 올해는 잘못 자기가 시도를 하든 뭔가 아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운까지도 와 있어. 턱에. 그럼 너한테 좋은 게 뭐가 있노? 이 사람도 좋은 게 뭐가 있노? 풀어줘야 될 것 같다. 신랑을요? 사주는 좋아.
근데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에서 신랑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너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너가 사주도 다 좋고 너가 사주에 네가 사주에 남편의 복이 있고 아이들이 아빠의 복이 있으면 저 신랑이 이렇게 했니? 그지? 네. 더 좋으면 더 품고 갈 수도 있고 뭐 차라리 직업이 안 되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야. 남자를 그러니까 다 사주 때문에 지금 하는데 그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서 아빠가 더 잘못되면 너희들 용서 안 해. 문시집에서 이해되지 며느라? 네. 성부야? 문시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도 시집 와서 이날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눈물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마음을 몰라서 이러겠냐. 너 살리고 네 근심 닦아주고 손자 사랑같이 좀 살게 하고 이 두 아이한 태와 달처럼 네가 못 다 푸는 거 한번 할 수 있게끔 네 공덕으로 도와줄 테니까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자. 알고 가자. 눈에 보인다고 다가 아니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 너한테. 알지? 니도 어떻게 해볼까? 니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 해볼 거 아니야. 얼레도 보고 달래도 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보기도 해보고 시댁 도움도 받아서 같이 의논도 해보고. 근데 너뿐만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보이는 게 아니니까. 또 남잔데 그지? 니도 이렇게 믿고 하기까지가 힘이 든데 남자는 오죽하겠나. 그냥 우울증이라고 믿고 살고 싶겠지. 그렇지만 또 조상이 그만큼 가물이 들고 순간순간 빙의가 될 때는 내가 구슬하게 되면 귀신을 쫓아 보내야 되고 조상을 천도를 해야 되겠지. 살을 뺏기고. 그럼 그 귀신들은 나한테 안 쫓겨나고 싶으니까 안 하는 것도 있어. 도망을 가자고. 귀신은 몸이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를 빌려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니는 들면 날면 한 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신랑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가 살려면 해야 되고 자식을 살려면 해야 되고 본인은 고쳐놔야 그때 정신이 들어서 네가 고마운 줄 알고. 알았지? 네. 아이고 진짜 답답해.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이 이제 우울증처럼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둘째 아이를 놓으면서 이사를 하면서 탈이 생기고 친정 주력에 이제 줄초상이 나면서 이 모든 게 겹쳐서 서서히 발병을 했고 3, 4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자칫 잘못하면 진짜 집안에 또 초상이 날 수 있는 기운들이 있어서 이런 순간순간 조상의 바람이나 살을 잘 풀어서 안 좋게 가신 조상들을 천도를 잘 하고 나면 이 사례자 남편분도 많이 좋아질 거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